네, 여야 모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 결정 이번 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선거 앞두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라는 대형 이슈가 터진 상황이기도 하죠. 아,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배준영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주 정부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했잖아요. 네. 물론 2차 조사도 진행된다고 하고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마디로 그 태산명동 서일필 작전을 벌인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태산이 터나갈 듯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결국 쥐한 마리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렇게 끝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그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 검찰이 수사했던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 투기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13,000명인가 적발되고 1,000명 정도가 구속됐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그 2기 신도시 투기 조사 때는 15,000명 적발하고 한 500명 정도를 투기 사범을 구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겉만 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명, 그리고 인접하거나 연접한 지역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인데, 네. 그리고 또 수사는 속도가 생명인데 강제권 없는 그 정부합동수사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 투기 수사 경험이 풍부한 그 검찰이 이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은 검찰 직접 수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하자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렇게 하자고 지금 제안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합의가 될까요? 네, 저희 국민의힘은 그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 모든 지지를 뭐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것인데요. 네. 뭐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전수조사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특검도 저희가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네. 저는 신속하게 할수 있는 검찰 조사를 좀 선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특검이 이제 여러 절차를 하면은 같이 합류해서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 특검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이게 국회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그리고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이유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을 하는데 네. 굳이 공정성 문제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무리 봐도 좀 아이러니하다고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특검을 하자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지금 국가수사본부 경찰 쪽입니다. 예.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정권 내부에서 하니까 자기들을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예. 저희는 뭐 어떤 방법이든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힐 거면은 다 한다. 다만 이 순서나 절차에 있어서 빨리 할수 있는 것부터 해서 네.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주자.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빨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찰 직접 수사를 말씀하시곤 있습니다만 여당 쪽에서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봐도 국가수사본부 이쪽에서 경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큰 불이 났는데 말입니다. 네. 지금 아주 경험 많은 소방수를 빼고 다른 분들이 불을 끄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기 신도시 수사에서 그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이른바 그 유능한 소방관들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예. 아,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6대 범죄만 하기로 돼 있는데 그 검찰이 말입니다. 네. 그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그 대형 참사인데요. 이 사건이 그 부패 사건 아닙니까? 경제 사건 아닙니까? 공직자 사건 아닙니까? 그 6대 범죄 넣어서 다할수 있는데, 네. 굳이 꼭, 이런 숙련된, 소방관을 빼서 한다는 이유를, 정부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찰에 대해서 유능한 소방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이 땅투기 LH 직원들의 의혹이라든가 뭐 해운대 LCT 의혹 같은 것, 이런 것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부패 이런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게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과의 이른바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스스로 물러난 결국은 경질된 그런 케이스라서 네. 모든 핑계든지 다 검찰 탓으로 하고 싶을 겁니다. 나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과거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따져야 될 텐데 예. 지금 검찰보다 이것을 잘할 수 있고 또 감사원보다 이것을 또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는 거죠. 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강력한 처벌, 투기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해야 되는 것, 그리고 네. 투기 이익 다 환수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사후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를테면은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이해충돌 방지법을 포함해서 네.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찬성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발의를 해서 지금 36개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 네. 뭐 중요한 것은 뭐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 LH법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특히 뭐 이해충돌법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 이거는 뭐 저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장차관, 판검사 뭐 이런 공무원들 포함해서 이 LH 같은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이들의 뭐 배우자 측의 좀비 속까지 이게 다 망라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자신이나 가족이 뭐 인허가, 계약, 채용 뭐 이런 데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걸로 저희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그런 것을 하여튼 성실히 다룰 거고요. 예. 그래서 다만 이게 과잉입법이 되지 않고 네. 정확하게 핀셋으로 LH 사건들이 일어났던 이런 과오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네, 하여튼 정교하게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지금 이 투기 환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게 되면은 네. 소급 적용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잉입법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은 상당수는 그래도 이거 소급해서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헌법에 원칙과 그 형법의 원칙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네. 그 소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입법례가 있는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요. 예. 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이사 대책 이거 마무리하고 나서 물러나라 이렇게 조건부 사의 수용을 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3기 신도시 계획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 우신분립이라고 할까 이미 그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사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이제 공공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테니까 네. 이것을 뭐 집 문서건 땅 문서건 개인이건 조합이건 이걸 정부의 LH에 다 맡겨서 이거를 주택을 조성하게 하라 뭐 이런 건데요. 네. 사실은 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이번에 그 사업을 실행하는 LH 직원들이 뭐 쪼개기, 알박기, 뭐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 뭐 기획 부동산과 같이 말하자면은 새로 입주하고 이 아파트를 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방해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택을 소비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LH에 의한 뭐 LH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돼서 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이제 믿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자인 LH 경우에서 보면은 지금 뭐 대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LH를 총지했던 국토부 장관이 사표를 냈고 LH 직원들이 수사받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 공급자도 이렇게 흔들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그 관리자 역할을 자처했던 정부가 신뢰를 잃었는데 예. 그 24번의 수요 억제 정책이 이제 약발이 먹히지 않고 25번째 공급 정책으로 했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파탄이 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이사 부동산 정책은 접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공공주도 공급 대책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간에 맡겨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이 계속 하고 싶으면은 예. 지금 이사 정책을 중단하고 LH라든지 정부가 완전히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말하자면은 읍참만속의 심정으로 전부 다 새롭게 한 다음에 공공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예. 아니면은 이 공공 위주의 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민간에 말하자면은 길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의 공급이 늘게 하려고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고요. 네. 그리고 양도세라든지 거래세 같은 거를 이제 완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택 시장이 공급이 늘어나서 말하자면은 공공 위주의 그 주택 공급 계획과 같이 그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정상화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궐선거 얘기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19일 날 단일화 결과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네, 네. 예정대로 갑니까? 아니면은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아, 네, 예정대로 갑니다. 네,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날짜는 정해졌지만 그 발표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뭐 문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처럼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국민의힘도 명운을 건 거고요. 예. 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명운을 건 그런 뭐 진검 승부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어떤 양보도 없이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과정인데, 네. 저희는 약속을 그렇게 해왔고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려고 하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네, 네. 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쪽에 힘을 모으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좀 뭐 기술적인 문제로 좀 잡음이 나는데 네. 마지막 상고의 고통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뭐 주말 사이 이후에 뭐 오늘 아침까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전들이 좀 오가는 모양새가 있어서 네. 예, 어떤가요? 글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지금 LH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민심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고 야당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이어져서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길 거다라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심지어는 뭐 3자로 해도 뭐 저희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런 약속과 신뢰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단일화 할 겁니다. 예, 그럼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19일을 발표 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 정치권의 이슈 가운데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네네. 저희 금요일 날 오세훈 후보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네.
단일화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지금 네. 국민의힘 내에서 윤전 총장과 소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윤전 총장님에 대해서는 네. 네, 그 저희 김종인 대표께서도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그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살리면은 현자가 될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 뭐 우리 당에서도 윤전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네. 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희는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제3지대론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박찬종, 정몽준, 문국현, 고건 뭐 이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그 제3지대에 계셨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이 배출된 예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베이스캠프까지는 가서 거기서 그 도전하는 게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제일 안전하고 편하고 갖춰져 있는 베이스캠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여튼 사필귀정으로 뭐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뭐윤전 총장은 이 필드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베이스캠프로 말씀해 주시면은 글쎄요, 그 국민의힘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상당히 좀 실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국민의힘은 예.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기 위한 누구나의 베이스캠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에 계신 분들이나 안 계신 분들이나 네네. 저희가 우리 정권 교체와 문재인 정권의 이 시판을 위해서 네, 충실한 베이스캠프가 될 거라는 그런 말은 네, 확실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궐선거 이후의 상황에서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궐선거 때까지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네. 의도에서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그러셨어요? 네. 그건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밝히셨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이후에서, 그러면 보궐선거 이후에는 그러면 누가 지휘하게 됩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뭐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당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실 여러 그 리더분들께서 아마 나서셔서 이 당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또 정권 교체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도 하시고 또 리딩을 하셔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